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 5분 정도 짬내서 들으시면 알고 보면 괜찮은 경제 이야기 알고 보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할 주제는요, 최근에 핫한 이슈죠. 이 오픈 AI가 내놓은 새로운 무언가, 소라에 대한 얘기입니다. 텍스트, 그러니까 문장을 우리가 입력하면 이 친구가 이 생성형 AI 모델인데 알아서 영상을 생성해주는 그런 멀티모달 AI라고 하는 건데 꽤 잘 만들었어요. 지금은 모두에게 공개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모델을 돌렸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 까지만 보여줬는데 8K까지, 그러니까 초고 해상도까지 됐고요. 사람이 뭐 도쿄 걷는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이거 진짜 같기도 하고, 뭐 동물들, 털 많이 달린 동물들도 와 이거 꽤 괜찮은 진짜 같기도 하고, 야 이거 잘못하면은 애니메이션 시장 이런 걸로 쓰면은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, 기대 같은 거 할 만큼 굉장히 좋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? 산업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, 일단 애니메이션 쪽들 한번 볼게요. 픽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영화, 애니메이션 영화 잘 만드는 데죠. 여기가요,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데 분당에 한 200만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억 원 정도 넘게 씁니다. 그런데 픽사에서 만들 만한 퀄리티를 이번에 봤더니 오픈 AI의 소라가 문장 하나 따다다닥 해가지고 딸깍 하면은 한 1분 정도 그림을 만들어주니까,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. 물론 현재까지 기술로는 이 1분짜리 영상을 120분으로 늘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, 그래도 계속 이 AI 기술을 관련 산업에 이식하려는 시도는 나올 겁니다.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되게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 살인장난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, 여기서도 이 손석구 씨의 아역, 출연자의 아역을, 아역 실제 얼굴이 아니라 이 어른의 얼굴을 그대로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AI로 입혀놓은 그런 기술들이 도입되기도 했었죠. 그러니까 점점 관련 산업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혹은 플러스가 될 만한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. 또 한편으로 볼까요?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인들은 이번에 오픈 AI 소라 봤을 때 쾌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이 오픈 AI 기술이 지금 한 1분짜리 영상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영상들은 어디에 많이 당장 쓰일 가능성이 높으냐 보면은 쇼폼에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겠죠. 내가 그동안에는 뭐 잘 이런 거 어떻게 영상 찍어 이런 거 고민이 많아가지고 못 올렸던 분들도, 아니 대충 뭐 이제 나중에는 문장 만들어가지고 1분짜리 영상 만들고 거기에 내 목소리도 자기 목소리 아니라 AI 성우 입혀가지고 하면은 뭐 뚝딱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니까 컨텐츠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, 그렇게 되면 컨텐츠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좋은 일이 되겠죠. 그래서 아마 유튜브 그리고 틱톡의 뭐 플랫폼 모 회사죠, 바이트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뭐 높아 보이는 주제이긴 합니다. 이런 AI가 새롭게 막 붐업이 됐을 때 보통은 관련주 다 오르는데 갑자기 꼬꾸라진 기업 하나 있어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라는 기업이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, 오늘 새벽에 장 마감했던,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장 마감이죠, 어도비의 주가가 7.4% 넘게 떨어졌습니다. 왜 그러냐, 어도비가 하고 있었던 게 이 오픈 AI가 보여준 거랑 비슷하거든요. 어도비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PD분들 잘 알겠지만 이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 만들어요. 어쩌면은 조금 더 손쉽게 오픈 AI라는 또 다른 기업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다 잘 될 줄 알았던 AI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. 어도비가 지금 당장은 철퇴를 맞았고, 그 다음 기업은 어디가 될지 이 오픈 AI의 향방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기술이 점점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AI라는 테마가 모든 기업들을, 관련 기업 다 들어올릴 줄 알았더니 AI 이름만 부르면 붙이면 다 들어올릴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게 점점 아니게 됐다라는 점에서도 이번 오픈 AI 소라는 게 꽤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물론 어도비 주가 그리고 어도비 주주분들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되겠지만요. 이런 일들은 앞으로 조금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이 AI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AI로 만들게 되면 점점 저희 직군들 설 자리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곤 합니다. 지금까지 알고보니였습니다. 그런데요,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저는 AI일까요? 아닐까요? 안녕히 계십시오.